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나왔던 이제 3D TV를 한번 좀 보시죠. 자, 이 3D는 몇 년 전에 상당히 좀 하두가 됐다가 그 콘텐츠 부족이라든가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한번 주저앉았던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또 뭐 VR, AR, MR, 이런 거하고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3D다. 그래서 이제 3D의 어떤 궁극적인 그런 이제 지향점이 홀로그래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게 뭔지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기존의 어떤 3D는 문제가 많았어요. 기존의 3D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냐? 홀로그래피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가상현실이고요. 이거는 뭐죠? 증강현실이고, 이거는 뭐죠? 혼합현실이고, 뭐 이 두 개를 플러스 하면은 이제 M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현실은 뭐 요새 뭐 그 이렇게 저 뭐 이게 유료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게 많더라고요. 막 그냥 이게 딱 쓰고서는 그냥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A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이것도 요새 뭐 많이 서비스 하죠. 그래서 기존 어떤 포켓몬고도 뭐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MR은 이 두 개를 믹싱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좀 봐주시고, 이 3D TV는 나왔던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D 핵심 기술은 홀로그래피로 갈 거다 하는 얘기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3D는 거기에 보면은 2D에다가 이 뎁스를 부과해서 3D 만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2D는 이게 이제 2D예요. 그런데 3D는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3D가 되잖아요. 뎁스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3D는 느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은 흑백에서 칼라로, 칼라에서 HD로 갔다가 그 다음에 3D로 갔다가 콘텐츠라든가 기술적 결함 때문에 다시 UHD로 갈아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기술적인 결함이 뭐냐? 바로 안경을 꼭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경을 쓴 사람이 또 안경을 써야 되냐? 이게 문제가 많고요. 또 안경 안 쓴 사람도 안경을 썼어. 근데 이게 어지럼증 생기고 뭐 이게 막 구토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래서 이거는 안정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안경 방식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었어요. 삼성하고 LG하고 뭐 여기는 이제 셔터, 여기는 편광. 그래서 뭐 맨날 뭐 우리가 좋네, 뭐 너네가 좋네 그 얘기 뭐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따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안경식으로 가야 된다. 그게 뭐냐? 홀로그래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3D가 처음에는 이제 테마파크 같은 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 뜨면서 영화관으로 갔다가 그 좀 집으로 갔다가 3D TV라고 되게 비싸게 팔았잖아요. 근데 그거 글쎄요. 예, 자, 그렇고. 자,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뭐 원리를 쓰는 거니까 바로 요거 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시험이에요. 이제 3D TV의 원리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요거 쓰는 거인데 4개 쓰면 돼요. 그래서 3D TV는 4개다. 그래서 폭주, 양안 시차, 초점 조절, 운동 시차. 자, 요거는 이제 미술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텍스처 구배, 선 언금법, 미술 시간에 막 기찻길 같은 거 그리라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촥 그리면은 기찻길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여긴 뭔가 원근이 느껴지죠. 예, 그런 게 이제
심리 경험적 요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요 네 개가 어떤 건지는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그림으로 한번 시중에 있는 거 좀 참조했고요. 자, 여기 폭주는 컨버전스라 그래서 여기 요 각이 있죠. 요 각을 컨버전스 앵글, 폭주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은 각이 좀 커지고 멀리 있으면 각이 작아지죠. 응? 이렇게 보면 달라요. 이게 이것 때문에 입체를 느낀다는 거죠. 이거는 눈이 두 개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눈이 하나 있으면 각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양눈 또는 양안시차라는 거는 이쪽과 이쪽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들이. 응?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쪽 눈으로 들어오는 화면하고요. 이쪽 눈으로 들어오는 화면이 똑같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화면이 여기에 이제 뇌에서 합성이 돼가지고 3D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뭐 이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해서 여기도 딱 해서 조금 뛴 다음에 한쪽 눈 감아보시고 또 반대로 해보면 이게 다르게 들어오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그림이라고 그려놨는데요. 가깝잖아요. 뭔가 좀 두껍죠. 멀죠. 얇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양안이 아니고 단안이에요. 단안. 단안. 단안이라는 거는 한쪽 눈만으로도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수정체가 이렇게 좀. 그다음 이것도 한쪽 눈만으로도 이거 느낄 수 있어요. 그림이 조금 되게 애매하게 그려놨는데 이게 한쪽 눈이라는 그림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동한다는 거야. 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떻게 뎁스를 느끼는 거냐 이런 거 봤을 때 차가 이동을 하는데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차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하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 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차가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휙 지나가죠. 그렇지 않아요? 휙. 여기는 천천히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뎁스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눈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운동 시차라 그러는 거 시차.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6.5cm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서로 다른 상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양안 시차라 그래요. 두 개 상 융합해서. 여기 이제 융합이 돼서 내에서 입체로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시각력에서. 요 그림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폭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알파, 베타, 이게 이제 컨버전스 앵글이라 그래요. 두 눈의 주사선이 한 점을 향해 모이는 기능, 폭주라고 얘기하고 컨버전스, 우리말 번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특정 각, 요 각을 폭주각이라 그러고, 그래서 딱 보니까 각이 크면은 가깝고 각이 작으면은 멀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초점 조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까우면 퉁퉁, 멀어지면 얇아 이런 거죠. 수정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초점 거리 변한다. 자동 조절. 나이가 들으면 자동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젊은 친구들은 잘 돼요. 네. 이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되게 빨리 달리는 게 느껴지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휙 지나간다고요. 근데 멀리는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시차, 페럴렉스는 움직임에 따라 장면의 시점 차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시야 멀리 있는 것은 느리게, 가까이 있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뎁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야 크기, 그래서 범위가 넓어질수록 실제 공간상이 있는 것 같은 임장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자꾸 이게 뭐죠? 화면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막. 옛날에 여러분들 뭐, 여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14인치, 흑백 TV,
이게 가정에 이게 한 대 딱 놓고서 그거 저 이게 밥상 앉아가지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을 거예요. 14인치. 좀 그러면 또 18인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데스크 앞에 있는 이것도 몇 인치예요? 이것도 최소 뭐 한 20몇 인치예요. 이렇게 이제 변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자 시야 크기가 입체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투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멀리 있는 거는 희미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뚜렷하게 보인다 이런 거 이용해서 물체를 희미하게 하거나 콘트라스트를 줘서 3D를 바꾸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3D를 기존에 있던 2D를 3D로 컨버전 변환한다 그러죠? 변환하는 게 이런 테크닉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D처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3D 만드는 방법은요, 뭐 컴퓨터 그래픽도 있을 거고요, 뭐 실사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기존 2D를 이런 미술 작업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인건비가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돌아가는 데가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건비 싼 나라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이런 작업을 한다 그래요, 실제. 그래서 이제 외국의 영화사 애들이 이런 데다가 이 작업을 막 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 아바타 막 뜰 때 있었죠. 그때는 이거 진짜 돈벌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지.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기존에 3D로 찍어놓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찍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 문제니까 우리는 힘들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뭐 변환하는 자동 툴 같은 걸 만든 적이 있었는데 성능이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렵고 그 툴들 이용해서 그 좀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그게 이제 좀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영화사회들이 그런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예. 자, 이건 아까 얘기한 뭐 여러분들이 맨날 뭐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때 미술 그리라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선 원근법이다. 그래서 멀수록 수렴 정도 커지고 무한대거리에서는 두 개 선이 만난다는 거죠. 이게 만나죠. 이게 바로 선 원근법이에요. 그러면 뎁스를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고. 이거 딱 보세요. 이 입체로 느껴져요? 느껴지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텍스처 구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논박 같은 거 막 평야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막 이런 그림이 탁 보일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입체로 느껴져요. 뎁스가 들어오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그림자 있으면 입체로 느껴질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중첩이 돼 있으면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는 뎁스가 느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호등 같은 거라든가 잘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이런 색도 이 적색이나 노란 계통은 좀 앞으로 튀어져 나오는, 그 다음에 파랑이나 녹색은 뒤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장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같은 명도에서 장파장의 색이 단파장 색보다 진출해 보인다. 이게 뭐죠? 우리가 무지개 색깔이 빨주, 노초, 뭐 파남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파장은 짧아지고요. 파장은 짧아지고 주파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파장이 길어지니까 여기가 장파장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색이나 이런 쪽은 장파장이고요. 뒤쪽 여기 파랑 뭐 이런 쪽은 단파장이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이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이 3D TV를 한번 분류해 봤어요. 요거는 이제 시중 자료니까 뭐 보시면 되고요. 일단 안경 무안경. 그래서 안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간, 시간.
공간, 시간. 요 시간이 바로 셔터 방식이에요. 셔터 방식. 이게 삼성에서 뭐 주력을 했던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간 분할 방식의 평강 방식 있죠. 이게 LG가 주력했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이라든가 영화관 같은데 이렇게 3D 한 대 이렇게 가면은 뭐 들어갈 때 안경 하나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없어져도 뭐 그 큰 손실이 안 생겨. 그게 바로 적정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대략 이해는 되시죠? 안경이 있어야지 3D가 인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경 쓴 사람은 또 안경 써야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이거 여러분들 셔터 안경이 뭐예요? 셔터가 막 눈앞에서 막 이렇게 막 셔터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거든요. 글쎄 이 영향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누적이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거고 평강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계속 그렇게 들어오면 좀 어질어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기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시차 배리어나 렌티큘러 렌즈는 꼬마들, 어린애들 그 이렇게 운동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요새 뭐가 이렇게 뜨나요? 옛날에는 막 마징가 제트 뭐 로보테커브이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뭐 할 땐 뜰 거예요. 그죠? 뭐 독수리 용제도 지나갔을 것 같고. 이렇게 뭐 올록볼록볼록 해가지고 입체처럼 보이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렌티큘러 렌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시차 배리어라 그래서 배리어는 뭐죠?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을 쫙 깔아놓으면은 이쪽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과 이쪽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들어가는 화면 다르게 해서 여기서 입체로 인지하는 게 이거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험 때문에 이런 게 있어. 뭐 이건 뭐야? 그 정도만 하면 되고요. 가장 안 나온 것 중에서 이제 궁극적인 거는 홀로그래피 방식의 원리가 뭐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자는 거죠. 네.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예상 문제는 이거예요. 이건 나왔어요. 원리 나왔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은 자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것만 좀 알아주세요. 안경식을 뭐라 그러죠? 스트레오. 스테레오는 뭐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둘. 스테레오, 여기 스코피. 그리고 여기 요거는 멀티뷰. 멀티뷰. 뭐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토 스테레오 스코피 또는 멀티뷰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볼루메틱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뭐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요 하나 정도만 좀. 하나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무안경의 지향점은 여기다. 안경은 이미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가도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스테레오는 두 장이라는 의미죠. 두 장 가지고 입체 영상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장 핵심 기술은 뭐냐? 한쪽 영상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게 필수다. 차단 못하니까 바로 크로스톨크. 이게 이제 통신에서 원래 크로스톨크는 뭐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누화라 그래요. 누화.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공중전화 같은 거 요새는 다 스마트폰 쓰지만 예전에 돈 집어넣고 공중전화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거 이렇게 내가 수학 딱 들었는데 뭐 조그만 소리가 들려오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화예요. 이 신세대는 이게 뭔지 전혀 감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누수. 누수가 뭐죠?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 거. 여기 누화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누화는 소리가 새는 게 아니라 화면이 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영어는 똑같이 크로스톨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지럽고 막 구토 현상 생기고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 한번 보시죠. 여기 써놨어요. 입체감 떨어뜨리고 어지럼증 유발해서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거죠. 문제. 이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평강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일단 디스플레이에다가요, 뭐를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게 평강 필터라는 걸 붙여놨어요. 평강 필터. 평강 필터라는 거를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자, 이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은, 초보도 이거 바로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요, 주사선이라 그럽시다. 주사선이요. 이게 주사선인데요. 이게 주사선인데요. 여기다가요. 이게 라인 바이 라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 눈으로는요. 왼쪽 눈으로는요. 요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쪽 눈에는. 그리고 이쪽 눈에는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서로 다른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는 필터를 붙이고 여기는 안경을 쓰는 거야. 이해되세요? 안경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화면이 만들어지면서 입체가 되는 거예요. 두 장이 들어갔잖아. 스테레오스코피. 두장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라고요? 크로스 토크. 얼마나 적게 생기게 할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평강 필름 부착했고요. 평강 안경 써가지고 좌우 영상 분리해서 눈에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크로스톨크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해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3D 화면들을 보면은요, 꼭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좀 뭔가 화면이 핀트가 안 맞고 막 번진 것처럼 보이죠. 예,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요, 바로 요거하고 요거하고 몇 도죠? 직교, 90도. 이두 개를 중첩시켜 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이거 하나 빼버리면 진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현상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그게 평강이죠, 편. 이거. 자, 그래서 여기에 판넬 전면부에 라인식 엇갈리게 유상자 90도 되도록 설계된 필름 부착, 라인 바이 라인 형태로 입체 영상 포맷, 좌우 영상 디스플레이 되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는 이해되시죠? 라인 바이 라인이 뭔지. 자, 그래서 평강 방식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안경이 셔터보다는 가벼워요. 그리고 가볍고 싸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한장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한장 화면을 이렇게 구성했어요. 이렇게 한장 화면을 구성을 한 방식과 셔터 방식의 대충 뭐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셔터죠? 이거는 뭐죠? 평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해상도가요.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해상도가 확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평 방향의 해상도가 반으로 떨어진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눕는다거나 이렇게 좀 각도가 좀 그렇게 되면은 3D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크로스토크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라인 바이 라인을 지금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해상도가 완벽하게 달라요. 반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고요. 이제 셔터 방식 한번 볼까요? 자, 셔터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120Hz, 뭐 240Hz. 보통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판매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초당 120장 날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 눈으로 몇 장? 60장. 이쪽 눈으로 몇 장? 60장. 그럼 120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죠? 이쪽 눈으로 120장, 이쪽 눈으로 120장, 240Hz.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좀 비싸죠? 많이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프레임 단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요, 이 안경이요, 액티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들은 액티브 방식이라 그래, 액티브. 얘들은, 패시브 방식이라 그래, 패시브. 액티브는 이게 열었다 닫았다 이거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적으로 온오프를 계속 시켜주는 거죠. 왜? 한쪽 눈 가려줘야지. 이거 가리고, 이쪽. 이거 계속 하는 거, 이거. 이거 하는 게 셔터 방식이에요. 최소한 60배 이상 빠르게 최소예요. 이게 최소. 하나에 하면 출력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입체감이 느껴요. FHD는 이게 되셔야 돼.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 해상도겠죠. 당연히 해상도가 고해상도다. 그 다음에 시각이 자유로워져진다. 단점은 뭐예요? 무겁다, 비싸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막 이랬다 하면은 좀 피곤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막 몇 시간 보고 그럴 만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요 그림 보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240이 뭔지 알겠죠? 여기 120개, 여기 120개 들어가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삼성의 240Hz짜리 3D가 이렇다. 240은 240장을 날려주면은 이렇게 해서 탁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의미도 없어요. 이제 참고만 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 뭐 영화관 같은 데 갈 때 하는 입체도가 많이 떨어지죠. 싼 만큼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입체로 느껴져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뭐 헬멧 쓰고 막 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여기 하는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패러렉스 배리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은요, 여기 보면은 아까 6.5cm 떨어져 있다 그랬죠? 양안.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 요런 장애물들이 앞에 탁 쳐져 있어요. 막대기 같이 슬롯이 착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쪽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은 요거고요. 이해되세요? 이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요거. 라인 바이 라인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그 화면이 이렇게 이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좀 달라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와 여기로 들어오는 게 같은 화면이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입체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각면에서. 이게 시차 배리어. 배리어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우 이안분의 화상을 교대로 배치한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서 배리어 틈을 통해 봤을 때 정확하게 양쪽 화상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아까 이제 이 배리어로서 장애물로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 들어오는 그거를.
이건 문제가 뭐예요? 무수히 많은 막대기 같은 경우를 세워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여기서 내가 각이 조금만 벗어나도요. 어떻게 되겠어요? 입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아주 옛날에나 지금은 이런 거 뭐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는 것 정도만 좀 아시면 돼요. 이 단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설계 당시 의도했던 입체에서가 아니면은 화상이 3D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시야 각이 7도면은 뭐 엄청 작은 각이잖아요. 그거 벗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볼 수가 없어요. 왜? 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벌써 몇 도가 나오는데 안 돼요. 이런 거는. 또 하나 문제는 뭐죠? 아니 화면 앞에다가 뭐 막대기를 잔뜩 세워놨는데 밝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좀 거슬려요. 실제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 보시고. 자, 이거 이제 꼬마들 운동화가 여기 보면은 얼럭벌럭 된 거 이렇게 보셨죠? 그게 뭐예요? 이게 렌티큘러 렌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시차 배리어가 가지고 있던 뭐 화면의 밝기가 떨어진다는 문제점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 뭐가 있어서 거슬리는 것도 좀 해결이 됐고요. 이게 그나마 좀 더 개선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렌티큘러 한 피치마다 한 피치마다 좌우 한 쌍 대응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눈이 피치마다 보는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이거죠. 한 피치마다 좌측 우측 해서 한 쌍. 이게 한 피치예요. 이게 한 피치에 좌우 한 쌍이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입체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신발, 꼬마들, 뭐 이런 다중 이미지, 그림 엽서의 입체 사진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밝기 저하가 현저하게 개선됐다는 거고 눈에 거슬리는 구조물도 제거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 단점은 이 곡면 자체도 눈에 거슬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대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야각도 아까 시차 배려보다는 좋아졌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거가 있었다 하는 것 정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자, 양안, 단안 됐어요? 양안에서 뭐예요? 폭주. 그 다음에 뭐예요? 양안 시차. 단안에서 뭐예요? 초점 조절, 운동 시차.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식. 원리, 장점, 단점. 원리,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아까 시차 배리어, 렌트큘러, 원리, 장단, 원리, 장단, 끝.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면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과도적으로 뭐 있었던 히스토리니까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혹시 이쪽 전공이신 분들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자.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 막 3D TV가 막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안 나온 것 중에서 나올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건 어려워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3차원 디스플레이다. 3차원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이제 홀로라는 거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봐도 이게 입체로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봐도 입체고, 여기서 봐도 입체고, 여기서 봐도 입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60도 어디서 봐도 다 입체로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3D죠. 이게. 자, 이게 진정한 의미의 3D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원리가 핵심적으로 뭡니까? 그럼 바로 이게 간섭과 해절 현상이에요. 이거의 원리입니다. 간섭과 해절.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간섭, 해절. 간섭, 해절. 자, 이거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간섭, 해절. 간섭, 해절. 간섭과 해절된 놈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 여러분들 기록을 어디다 하죠? 사진 찍으면은 사진 찍은 그거를 필름이라 그러죠. 이제 다 스마트폰이니까 뭐 개념도 없지만 필름. 그 기록한 그거를 홀로그램이라 그래. 홀로그램. 이게 필름이에요. 필름. 필름. 필름 아시죠? 홀로그램. 요거 기록한 필름이 홀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간섭 해절 기록한 필름이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이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바로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간섭과 해절이 된다는 건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간섭 해절은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 바로 두 개가. 응? 하나 뭐? 물체강. 또 하나 뭐? 참조강. 이게 있어야지만이 간섭이나 해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간섭 해절이 뭔지는 아시죠? 인터피런스라든가 뭐 리플렉션 이런 것들은 하나 가지고, 해절은 뭐 하나 가지고도 꺾이니까 뭐 가능하겠지만 간섭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개가, 그래서 하나는 물체강, 산란강, 또 하나는 참조강 또는 평행강, 얘를 중첩시켜 버리면 간섭이 생기고요. 이 간섭을 기록한 놈이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 자, 홀로그램이 뭔지 이해를 하셨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써놨어. 내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데가 여기, 여기, 여기 이런 데 정보 보낼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이거 이해되시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도 그러면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자, 3D, 뭐 3D, 3D, 색. 이거는 뭐 다 아시죠? 반송파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기록한 게 뭐라고요? 홀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진폭도 변할 거고, 파장도 변할 거고, 그거에 어떤 위상도 변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홀로그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변하게 한번 그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변하면 ASK라고 기억나요? 이거 변하면 뭐죠? FSK. 이거 변하면 뭐예요? PSK.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 변하면 뭐예요? COM.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걸 제작하고 그런 게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정보통신이니까 어떻게 전송할 거냐에 어떤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걸 광학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파트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주안점은 이거 어떻게 보낼 거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나온 기술 가지고, 현재 나온 기술 가지고 지금 제일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 게 이 두 개를 이용하는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컴이 그런 거 아닌가요? 컴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포가하고 위상이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홀로그램은 보내야 될 정보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현재 기술 가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얘기가. 전송량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모양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모양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양일 것 같아? 하고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느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 하루 지나가면 싹 지워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했어요? 그럼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홀로그램의 모양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이거 간선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자, 그럼 일단, 뭐가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보여요? 그럼 일단 진폭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 파장이죠? 파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보여요? 그리고 위치. 위치. 어차피 간섭이잖아요. 이거 간섭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두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 둘. 그래서 이게 물체로부터 튀니까 물체강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뭔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조강하고 물체강이 있어야지 간섭이 만들어지고요. 그 간섭 무늬를 기록한 걸 홀로그램이라 그러고요. 그거의 기록이 이런 거라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송 관점이니까 우리는 바로 진폭, 파장, 위치 이거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거래요. 그러면은 이 3D가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3D가 이제 되는 건지. 자, 일단 요것까지만 먼저 정리할까요? 어디 갔냐? 예, 요거 보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예, 요까지만. 핵심적인 거는 레퍼런스 오브젝, 그 다음에 산란강, 위상차. 자. 여기 있네요. 이것만 외우자고. 자, 물체의 명암은 진폭으로. 자, 물체의 명암은 진폭으로. 자, 물체의 명암은 진폭으로. 그 다음에 색은 파장으로. 색은 파장으로. 색은 파장으로.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는 위상차로. 물체의 위치는 위상차로. 이게 핵심이에요. 진폭, 파장, 위치. 그러면 3D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보내준 거예요. 그거를 기록한 필름을 뭐라고요?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홀로그램. 홀로그램. 그래서 색, 진폭, 위상 모두 기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록은 저장이죠. 전송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를 보내는 건 전송이고요. 기록은 저장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방송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거를 3D로 홀로그래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거 실어가지고 이제 촥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 기술이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보 전송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그거를 이렇게 전달할 만한, 어떤,
그런 이제 기술, 지금은 이제 5G가 되면 가능하겠네요. 5G가 되면. 그런데 3G나 이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5G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5G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투자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엄청 해야 되는데, 아니,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를 했다는 건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뭐,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돈 내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자인데, 어떤 바보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킬러 콘텐츠가 될 만한 게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뭐, 그랬더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는데, 이런 거는요, 지금 현재 LTA, 4GS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뭐 5G 돼야 된다고 뭐 더 잘 되고 그런 거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4G에서는 안 돼요, 현재. 전송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5G로 가면은, 왜냐면 4G하고 5G하고 가장 근원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죠? 전송 속도가 막 20배 이상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콘텐츠를 누가 만들고 얼마나 만들고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이게 되게 할 거냐. 먼저 이게 도로 깔고 뭐 이런 문제죠. 여러분 쉽게 얘기한다면은 고속도로 깔고 자동차 다니게 할 거냐. 아니면 자동차 만들고 고속도로 깔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번 간단하게, 이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은유적으로 얘기합시다. 고속도로가 있어. 자동차가 있어. 그러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게 액세서리가 있죠. 내비게이션이 있어. 한번 그냥 세 개만 얘기해봐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콘텐츠예요. 그죠? 이거는 콘텐츠고요. 이거는 뭐죠? 5G죠? 이건 5G예요. 그러면은, 이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PND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여기는 삼성전자, 여기는 KT, SKT, 여기는 KBS, MBC, 여기는 뭐 네이버, 다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먼저냐, 한번 뭐가 먼저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기서 이제 뭐 꼭 한다면 디바이스의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을 거고.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깔아놓고서는 여기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하나도 없으면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또 자동차를 뭐 아주 뭐 슈퍼카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없으면은.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결론, 이런 데다가, 좀, 여기다 이제 투자를 좀 해줘야 돼요. 결론은 여기 뭐 이게 무슨 뭐 그냥 수당 나눠주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이제 여기까지 온 입장이라면은 그 뭐 세금도 많이 거친다면서요, 그죠? 세금도 많이 거치는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일자리 창출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죠? 일자리 창출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진정한 일자리지. 공무원 3만 6천 명을 뽑아가지고.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그 부담을 누가 질 거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지금 젊은 친구들이 다 지야 돼요. 이미 뭐 50 넘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면 끝이잖아요. 연금 받으면 끝인 거고. 젊은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걔들이 그 자기 버는 거에 아마 30% 이상을 내야 될 거예요. 자기 버는 거에. 그러면 서울에 젊은 친구가 있어. 방값으로 4분의 1 나가. 세금으로 사. 걔들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가를 가라고 그러고 애기를 낳으라고 그러는지 저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산이. 아니 5년짜리 정부가 막 그냥 무슨 뭐 30년까지 다 쳐먹으면은 그 뒤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투자하란 말이에요, 이런 데. 이런 데는 깨져도 남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라도 있고 뭔가 돌아가고 말이야. 이거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돈의 문제, 결국은. 이걸 누가 풀겠어요? 여기서 안 풀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사업자들이 막 600조가 뭐 쌓여져 있는데 뭐 이거를 뭐 한 사람한테 뭐 얼마를 나눠주네. 완전히 미친놈이지, 그게 아주.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의 답은 저는 이제 이런 쪽에다 돈을 쏟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자, 그래서 예, 이제 홀로그램이 뭐고 이 얘기는 좀 이해하셨을 거고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고 참조강 그다음에 이제 재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재현도 한번 간단하게 이 재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이 홀로그램이 있죠. 홀로그램이 있어요. 홀로그램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홀로그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어. 어디서 봐도 다 이런 입체를 이 친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이 친구가 보게 되는 원리는 이 홀로그램에 여기서 이렇게 해놨던 이거를 그대로 레퍼런스 강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개념으로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이 두 개가 합성이 된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때려지는 게 이렇게 빠지면서 더하기 빼기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빠진 내용들이 여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쳐주면 빠진 내용이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이걸 말로 써보면은 여기 피사체가 있던 위치에 동일한 3차원상이 재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써주실 거는 그래도 수단 쪽에서 하나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원리가 간섭 해절 현상이라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3D라는 거고 원리는 요게 원리다.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이게 올리고 그 다음에 보는 입장에서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자, 요 그림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은 바로 개념 전달 될 거라고 보고요. 디테일한 내용들 조금 써주시면 훨씬 좋겠죠? 레퍼런스, 오브젝.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진정한 의미의 이제 디스플레이다. 3차원의 디스플레이다. 이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그, 뭐, 360도. 다, 뭐, 입체 형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런 데도 쓰인다는 거죠. 진품과 유사품, 모조죠, 모조. 가짜, 진짜. 구분하는 거. 이 기능도, 이제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조 방지 기능도 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5만원짜리 지폐, 그, 위조 방지, 그, 들어간 거 아시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디에요? 바로 이 모의 훈련.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모의 훈련.
그다음에 뭐 교육 학습 뭐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비행기 막 그렇게 뭐 조종사들 뭐 훈련시킬 때 라든가 아 이런 부분들 뭐 실제 막 그 비행기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예,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그래서 그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이제 숙제다. 자,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더 코멘트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5G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돈의 문제로도 좀 풀 수 있다면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쪽에 좀 코멘트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홀로그래피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해 위주로 얘기했으니까 뭘 쓸 거다 하는 얘기, 한번 예상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까도 뭐 내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스테레오스코피, 그 다음에 멀티스코피,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만 좀 봐주시면 돼요. 스테레오에서 멀티에서 프리뷰 쪽으로. 예. 그래서 3D는 지금 뭐 큰 이슈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홀로그래피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3D 방송에 대해서 예, 이제 한번 좀 이해를 좀 시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TS라고 얘기하는 거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엘리멘터리 스트림을 1TS에다가 전송하겠다. 1TS. 그래서 이게 기존 DTV와 호환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DTV한테 하나 주고 뭐 이쪽에 하나 쓰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험 방송했던 게 요 방식이에요. 2 엘리멘터리 스트림 1TS 방식이다. 이게 뭔 방식이냐, 이것 때문에 이걸 쓴 거고요. 자, 자,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 안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그림은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KBS 실험 방송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스트림이 몇 개죠? 스트림이 두 개죠. 2 스트림. TS 몇 개예요? TS는 하나. 2 스트림, 1TS 방식이라는 거. 자, 이 스트림 만들 때, 요거는 기존 MPEG-2로, 요거는 뭐예요? H.264로. 그래서 이제 H.264로 해서 촥 만들어요. 다중화해서, 이거 해서 딱 보내줍니다. 예, 보내줘요. 여러분들 PMT라고 나오네요. PMT는 한번 얘기했죠. PMT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PAT. 그래서 PAT하고 PMT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 프로그램 구성하는 비디오, 오디오 스트림, 패켓 식별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놈이 PMT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이거는 이거를 보내줘야지 여기 있는 애가 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던져주면은 3D TV가 아닌 TV는 뭐만 지금 하고 있어요? R하고 L이 다 오는데 패켓 필터에서 L만 끄집어내는 거야. L만 끄집어내서 MPEG-2 엔코더로 걸었으니까 MPEG-2 디코더로 푸는 거예요. 풀어주면은 나와요.
그냥 3D 아니지만 나와요. 3D 아니지만 나와요. 그러면 3D TV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요거를 똑같이 수신해서요. 패켓 필터 가지고요. 여기서 요거 끄집어내고요. 여기서 요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PMT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야, 이쪽으로 가. 교통정리 하는 거야. 너 1번이야. 너 2번이야. 1번, 2번, 2번.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요걸로 걸었기 때문에 요걸로 풀어주는 거고. 얘는 요걸로 걸었기 때문에 요걸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레프트 라이트가 다 나오죠. 그럼 뭐가 돼요? 스테레오 스코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셔터로 아니면 평광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역방향 호환성 때문에 이 시스템이 실험방송으로 채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환성. 역방향 호환성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새로 나온 애가 새로 나오기 전에 거를 고려해 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역방향. 왜냐하면 새로 나왔잖아. 새로 나왔으니까 역은 뒤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순방향 호환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잖아요. 호환성은 다 뭐예요? 역방향 호환성, 역방향 호환성. 역방향 호환성.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상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지상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야, 내가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이거 못 샀는데 방송을 못 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호환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케이블이라든가 위성은 유료 방송이죠. 이거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무료 보편적 방송이고 얘는 유료 방송이니까 얘처럼 똑같이 안 해도 돼요. 뭐예요? 자, 우, 자, 우, 자, 우. 다 H다 264 썼어요? 압축 효율이 좋아요? 압축 길이 좋으면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똑같은 대역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소스 코딩의 목적이 뭐라고 배웠어요? 소스 코딩의 목적은 전송 효율 향상. 기억나요? 이게 전송 효율 향상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똑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내는 거니까 전송 효율 향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상파는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이걸로 걸고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2 엘레멘터리 스트림 1TS 방식이 뭔지 이해되셨죠? 이때 이제 PAT하고 PMT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PAT, PMT가 어떤 건지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뭐죠? 이거 기억나요? 이런 것들 기억나요? 달라요. 그래서 얘가 이제 ATSC 3.0에서는요, ESG라 그래요. EPG를. 그래서 이 3.0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시청자 정보를 캐치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는 그런 거 몰라요. 얘는 그냥 야, 12시간 후에는 무슨 방송 나와? 이런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턴 채널이 확보가 되는 ATS 3.0에서는 ESG가 EPG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시청자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기 EPG가 없어? 그러니까 ESG는 이런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시청자 정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이게 ESG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ATSC 1.0에서 ATSC 3.0, 여러분들이 이거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앞에서 해드렸죠? 자, 그럼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여기 얼마예요? 여기 얼마예요? 빈칸 메꾸는 거 해봅시다, 그럼. 여기 얼마예요? 이거 했는데. 이거 했잖아요. 제가 이게 저 먼저 25 아니야 그랬잖아요.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이거. 뭐. 너무 많아요. 혹시 이게 통해서 오신 분, 전개 강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전개 강도? 이거는 뭐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전개 강도가 얼마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뭔지는 알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 마이크로 볼트 퍼 메타가 여기서는 0 dB가 되는 거예요. 자, 1 밀리볼트는 얼마가 되죠? 이해되세요? 전개 강도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41 이 정도. 근데 얘는 화질 때문에 더 높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막 감리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측정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딱 해서 공청시설에서 이게 안 나오면은 뭐예요? 다려야 돼요. 부스터 같은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죠. 전개 강도가, 전개 강도가 뭐냐면요. 예. 초보한테 가장 얘기하기 쉬운 게 이게 전개 강도예요. 1m.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내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선공학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이런 거 알죠? 전개 강도에다가 시도 고급하면 수신전압 나온다. 그래서 이게 안테나의 길이에, 안테나 길이가 이런 거 두면은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강정기지, 이 정도면은. 이해 되세요? 만약에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안테나 길이를 더 길게 해야 돼. 여기라도 좀 키워야지 얘가 사는 거예요. 이게 작으면 얘라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무궁화 이성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기, 여기에서 이 사이즈가 다르죠? 이쪽으로 갈수록 파라볼라 사이즈가 커지는 거 아세요? 똑같은 거야. 이거는 이제 입체형일 때 그런 거고, 선형일 때는 안테나, 부스터, 뭐 이런 걸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뭐 전속망 구축을 하고 뭐 SFN 깔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전개가 확보가 돼야지 되는 거냐 하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3D TV 같은 거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여러 프로그램 전송할 때도 쓰고. 네. 에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 꼭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호환성 유지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메가 대역에 앰프관으로 요 정도 쓰고요. 나머지 요 정도 쓴다는 거죠. 네,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자, 뭐 3D 없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변환하는 것도 있고요. CG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카메라로 실사하는 것도 있고요. 이걸 이제 컴비네이션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 이게 궁극적인 지향점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스테레오, 그다음 멀티, 홀로그래피 이렇게 됐죠? 네. 네. 그래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원래 이게 방송공학이 통신인원을 이제 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좀 안 돼서 어려운 친구들은 나중에 한번 또 보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